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보존 헬스케어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82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8일 금요일 12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비보존 헬스케어는 3.79%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에 대한 리뷰, 과거의 루미 마이크로 시절부터 계속해서 리뷰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뭘 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하고요, 오늘의 기술적인 흐름을 설명드리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면은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참고로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제 관점 자체가 다 맞을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부각됐을 때, 주가는 한 단계씩 레벨업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나 이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실적이 없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네, 상승이 나오고 원점으로 좀 돌아오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이 종목은 수급으로 가는 종목이다. 이슈와 수급 이런 걸로 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에도 이제 한 번씩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올라가고 원점으로 올라가고 원점으로.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바닥권에서 한 번씩 이슈 터질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 지난 9월 달에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비보존 헬스케어가 하나의 이 제약사를 인수를 합니다.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이라는 데죠.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을 하나 인수해요. 이걸 얼마였냐면 한 609억 원인가? 이 돈을 주고 제약사 하나를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1,500원짜리가 한뭐 거의 3,000원까지 올라가는, 저점 대비 두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이 비보존 헬스케어의 대주주가 이제 볼티아와 비보존이 대주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보존이라고 하는 회사는 뭐냐면 비마약성 진통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신약 개발 회사죠. 그래서 신약 개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비보존이고요. 비보존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헬스케어가 있는 거예요. 비보존 헬스케어가 자리 잡고 있고, 이 밑에 이제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신약 개발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유통과 판매를 하는 하나의 종합 제약사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기본적인 틀은 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의 흐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사실상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잡아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얘네들 뭐 한다? 단타다. 네. 단타로 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단타다. 이렇게 하다가도 뭐한번딱 터지는 순간 팔고 나가는 단타 수급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이 종목의 매출이나 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잡아갈 수 있는 규모의 매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이 종목을 투자를 할 때에는 얘네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뭐 매출은 얼마 이상 돼야 되고, 뭐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이런 조건, 시총은 얼마 이상 돼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 기관들이 투자의 관점으로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은 절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주가는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세력들의 이제 흐름 속에서 움직임 속에서 액션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전에도 뭐 점상한가를 이렇게 한 번씩 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매집이 좀잘돼 있을 때 이렇게 액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보존 헬스케어의 지금의 흐름에서 좀 특징적인 건 거래량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된다. 이 종목이 상장 이래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진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어느 정도 이 거래 터진 가격을 지켜주면서, 거래 터진 가격을 지켜주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멈춰주고 있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최대 이제 한 2,650원 정도까지 가는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하나의 큰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윗꼬리 달린 캔들, 윗꼬리 달린 캔들, 윗꼬리 달린 캔들 올라갈 때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이죠. 그리고 떨어지거나 횡보할 때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 이제 매집 캔들로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봅니다. 매집 캔들. 그래서 이제 뭐 얘네들이 매집을 해서 언제 보내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의심이 된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종목이 박스권이잖아요. 위로는 한 2650원 막혀 있고 아래로는 1800원, 1900원이 지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박스권으로 가는 종목은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는 매수 포지션으로 잡습니다. 매수나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2600원, 2650원 자리 이런 자리는 매도나 현금 확보의 자리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랬을 때 현대의 비보존 헬스케어의 현재 위치가 매도 자리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1800원, 1900원 정도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뭐 리스크 관리 가격, 뭐 손절가나 이런 것들을 잡고 한번 볼수 있는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런 자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어제도 영상 남겨드렸는데 하락하고 있으니까 찍는 거예요. 이때 하락했죠. 거래 없어요. 이때 올라가죠. 거래 없어요. 올라갈 때 이유 있어서 올라갑니까? 떨어질 때 이유 있어서 떨어지나요? 올라가나 떨어지나 거래량이 없다. 어제도 말씀드린 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거래 없이 또 이렇게 쭉 밀어버릴 수 있다. 예,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없이 또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또 쉬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11선도 오늘 또 깨지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한번 이전에 찍었던 저점을 찍고 돌아나가는 뭐 이런 쌍바닥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기술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기대할 만한 이슈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비보존 헬스케어 비마약성 진통제 국내 임상 3상 신청 12월 7일 날 작년에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이제 올해 초 내지 중순 정도에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슈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한 10에서 20% 정도를 들어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될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1월 중에 나올 거다. 식약처에서 이제 승인이 1월 중에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죠. 보통 한 30일 정도 걸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 연시 껴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플러스 알파 되기는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1월 오늘 안 나온 뭐 1월 중순 정도에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주 정도에 뭔가 이야기가 좀 나와준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반응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저는 비보존 헬스케어는 오늘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 거래 없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하락에 대한 큰 의미는 없고 1800원, 1900원 자리는 매수의 자리로서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한번 눌렀다 돌아가는 이런 이제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는구나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하락과 이평선의 이탈로 인해서 다소 시간과 이런 부분들이 좀더 소요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런 이슈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이런 뉴스가 붙으면 주가는 단기간에 또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써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무료 추천 종목은 없고요. 2020년도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
8분에 시작이 됐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동시에 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오게 되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이제 또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